돈일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산 운용 윤정식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일주일 사이에 코스피 하단 전망이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고요. 좀 아무도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정말 헉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방하는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이 미국 시장 반등에 따라서 그리고 금요일에도 하락폭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 펼쳐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감을 사실은 모두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음봉이 좀 길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하락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으로 뭐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는 외국인 벌써 6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까지 간다라면 뭐 한 9천억에서 뭐 좀 더 심하게 된다라면 1조까지도 매도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도도 있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금요일 날 뭐 장중에 잠깐 2,400 아래를 보면 보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다시 2,400 하회하는 그러니까 이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장 투자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좀 바닥권으로 생각을 했던 이런 2,400을 하회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유로 살펴본다라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가 올라간다라면은 달러와 강세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유동성도 좀 더 줄어들 거고요. 이런 부담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특히 미국 시장보다 이제는 좀 선진 시장과 이 신흥 시장이 조금은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국 시장이 좀 더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 뭐 물론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좀 중간에 껴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신흥 시장 쪽에서의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전장에 나 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워낙 매도 금액 크기 때문에 국내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오전장이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간 거의 1조 이상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각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신흥국들의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그런 면에서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후장에 뭐 드라마틱하게 이 지난주 금요일처럼 낙폭을 줄이면서 뭐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시장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을 한다.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물론 지금 시장 상태는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좀 더 패닉에 가까운 그런 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려운 건 맞지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오늘 오후 시장 추가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오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뭐 드라마틱하게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75BP 또 7월에도 75BP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년에 175BP 얘기가 나오고 있죠. 175BP 이런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국내 시장이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보다 금리가 한참 낮아지는 우리나라는 저렇게 75BP씩 올라갈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부담에 대한 이런 완화까지는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확실히 좀 관찰이 될 때 그러니까 당중에 조금 올라간다 아니면 오늘 하루 반짝 올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좀 더 싼 가격에 산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되는 게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는 현금 비중 확대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좀 패닉셀에 가까운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매매도 나왔겠지만 이런 패닉셀이 나오고 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반등을 분명히 하거든요. 뭐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기술적 반등도 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까지 조금 기다리시면서 현금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